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국 선생님. 전철살인 이정훈. 김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TV를 시청하시다가 저희 부동산 국 선생의 전철살인 구독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정훈 소장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이정훈 소장님이, 백지화도 같네요. 네. 이곳을 채워주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위기다. 네네. 아니면 이제 이런 얘기들만 암울한 얘기들 좀 했잖아요. 네. 또 암울한 얘기와 동시에 이제 현실 인식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없을까라는 네. 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이 콕 집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물론 쪽집게는 아닙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이 길을 네. 기회를 잡는다면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위기가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 건가요? 네, 2018년 부동산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어쨌든 공급이 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3 대책을 전후로 해서 이제 시장 경기가 네네. 극과 극을 달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이제 2019년 들어서 네. 1월 그 언론이나 모든 거를 보면 너무 이제 암울하고 극단적인 어떤 지금 이재훈 소장님 표정도 암울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네. 즐거운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네. 이 자꾸 안 좋다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써여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예요. 안 좋아도 네. 지금 이 안 좋은 게 물론 이제 마이너스의 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너무 무리한 가격에 바보 사냥한 것처럼 네. 따라갔잖아요. 그 금액에 사지 않는 이상은 2017년 전에 사신 분들은 오히려 뭐 제로 가격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고 그 이후로 저는 올라간다 분명히 볼 수 있겠고요. 또 안 사셨던 아이씨 그때 살 걸. 네. 잘못됐네요. 그랬던 분은, 18 이러셨던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는 언제든지 네, 저는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네.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2019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을 거사부터 어느 정도 받을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4월 이후에 봐라 어떤 네네. 분들은 또 6월 이후에 봐라 네. 이제 이런 기간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지역과 네. 그다음에 위치와 또 이제 그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네. 각자 개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맞춰서 이제 시기적인 거를 이제 판단하면 되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하방 압력이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식하고 알고 지나가는 거면 네.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2019년은 불확실성과 위기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위기가 있겠죠. 그렇죠? 위기가 공존하면 1, 2년 뒤에는 전세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이 됐다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전세를 높은 가격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또한 이 전세 입자가 난간다 네. 뭐 이럴 때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만 네. 이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네. 이 주택가격의 변동과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정책의 변화는 되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 네. 왜 전세발 퍼펙트 스톰이 올 거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전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대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을 1회에 한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네. 2년, 전세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번만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세금 해줘요. 보증을. 전세금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네, 네. 그 차액만큼 전세금을 더 내던가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네, 네. 지금 전세 가격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전세금을 낮추든가. 네네.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의 돈이 세입자로부터 받던가 내가 채워놔야 되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1, 2년 뒤. 그냥 이제 2019년에 아, 계약을 하신, 2018년에 계약을 하신 분은 2019년, 20년 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내년 초부터 이제 네. 전세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자금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갭투자를 중심으로 이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경색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역전세라든지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아,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규모가 한 9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0조 정도 되는데 이제 서울에 아,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 뭐 한 4, 50조 이상 대부분이 서울일 거니까 서울에 그 4, 50조 이상의 돈을 집주인이 반환해야 되는 어떤 지금 전세 가격도 매수 가격 하고 똑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전세 자금은 이제 네. 최근에 전세 자금의 비율이 떨어진 거는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율이 떨어진 거죠. 네, 비율이 떨어진 네. 거죠. 비율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네.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이 됐는데 네. 8억에 대해서 기존 전세금을 유지한다 그러면 전세금 비율은 올라가겠죠. 근데 전세 가격 자체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 떨어진다 그랬을 땐 집주인한테는 그게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게 된다. 네.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용어가 이제 전세발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네. 네. 아, 주택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금융위원장도 네. 금융위원장도 네. 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전세발 어떤 금융 불안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갭투자자고 전세를 준 경우에는 집이 2주택 이상이거든요. 네. 2주택 이상의 네. 사람이 네.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집을 네. 내놓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집을 내놓게 네. 되면 지금과 같이 거래가 안 되고 네. 아, 위기에 몰려서 내놓게 되면 급매물이 될 것이고 네. 그 급매물이 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아, 낮춰진 상황에서 주택을 내놓지 않으면 네. 거래 체결이 힘들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아, 블루오션 틈새 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다 해서 월세 가격도 떨어질 거로 우리는 예상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급하지 않은 지역들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뭐 부촌의 4개 지역에 5개 지역 정도에는 월세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보증금 올려드릴게요. 그랬더니 보증금 올려주는 건 싫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도 다 사람마다 틀리고. 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 저기 한남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심화학습식으로 이제 가면 되지만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편적인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에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매수 시기는이잖아요. 네. 우리가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학과 시간에 영어를 하고 있으면 안 맞으니까 네. 지금 위기를 기회로의 매수 시기는 네.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위기를 기회로 매수 시기는 질문이 어우러져야 될지 저는 조금 지금 의아한데 일단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99% 틀린 전망을 내놓는 이유? 이게 뭔 소리예요? 네, 조금 네. 이제 생뚱맞은 소리인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답변을 찾는다면, 네. 자본은 상당히 냉혹하고 냉정하죠. 그래서 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입장을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의 불행이 곧 나한테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아니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신년이 되고 연말이 되게 되면 항상 경제 전망, 부동산 시장 전망, 무슨 전망 예측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은 다 틀리죠. 또 99%까지 틀리진 않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틀린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네. 큰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네. 전망 수치를 항상 수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전망에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끔씩 이제 오발탄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재문 수사님의 전망도 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럼 99%에 네. 안 들어가는 네. 1%의 0.5분의 99. 네.
01%? 어, 네네. 그렇게 하기 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망이 결과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아, 단지 이제 그 전망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시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길을 기회로 해서 매수 시기는 하고 질문해도 좋으셨고,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틀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를 이제 반어법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아, 우리가 시장에 이제 알려진, 뭐 저도 뭐 조금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우리 또 저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 촉 좋은 강남 아줌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지 않습니까? 저는 안 받아요. 너무 도도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도도맘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그러면서 이 말미에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 중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머리는 IQ가 아무리 좋아도 네. 200을 넘어갈 수 없는데 네. 저는 그냥 100 조금 넘어가거든요. 네. 100 조금 넘어가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시장은 네. IQ가 많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IQ 200도 안 되는 제가 네. IQ 많이 넘는 이 거대 시장을 가지고서 아, 얘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미래를 네. 아, 중기, 장기, 단기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네. 아, 계단으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저도 말을 해놓고 반성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설령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를 과신한 나머지 네. 제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실행하거나 매도를 한 사람들이 이거 지금 있어요. 이거 지금 얘기 피식인데요. 네. 지금 회피식. 아,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네. 가끔가다 이제 원망을 듣기도 하고 네. 또 칭찬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100% 다 틀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네. 맞추는 측에 가깝다는 말씀을 이렇게 진짜 반어법적으로 네. 해서 다른 전문가를 죽이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절대 다른 네. 전문가를 얘기한 네.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99% 이런 전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다주택자 사기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집을 많이 내놓을지, 이 내놓는 게 급매물로 내놓는다면 우리가 매수 시기를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쳐야 할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고, 이제 이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임대주택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 임대주택 사업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어떠한 투기의 꽃길을 깔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사들여서 네. 아, 이것이 세제 혜택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작년 9.13 대책 뭐 그 이전에도 일부 나왔지만 그 대책 이후에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들에게 베풀어진 혜택들이 혜택. 점차적으로 이제 축소되는 어떤 상황에 올해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정책들의 강화 또 부동산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어떤 고민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죠.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남의 불행 약속을 안 지킨 거는 네. 그건 좀 미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등록하라고 네. 남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자산시장은 냉혹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네. 아, 각자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있어서 매수 시기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올해 내내 다주택자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세제 혜택이 많이 줄고 혜택이 줄었다 하더라도 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선택을 예, 해야 저는 되는데 B.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팔리지 네, 않으니 네. 내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데다가 지금 다주택자들이 네. 시장에서 거래량이라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현재 어쨌든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012-18년 1월에 비해서 네. 아,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네. 어쩌다가 걸리는 거래 말고는 지금 사실상 시장에 올수록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 그런 상황이 한편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발상의 전환을 가져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2017년 기준.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부원 설명으로 이제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했던 게 보면 이제 이게 2017년, 2018년에 발표된 주택 소유 통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가구 수는 네. 아, 56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아, 가구 수가 증가한 게 확연히 보이죠. 1911만 네. 가구에서 1967만 가구. 그리고 무주택자는, 근데 이렇게 가구 수가 증가한 면에 비해서 무주택자는 841만에서 867만으로 26만 가구가 무주택자가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구 분화가 돼서 네. 세입자로 이제 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이 2015, 2016, 2017, 2018년 이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겪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주택자는 2만 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무주택자가 가구 수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56만 가구가 증가했고, 네. 무주택자가 그 중에 26만 가구가 증가했으니까 가구 수가 증가한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가 된 거죠. 무주택자로 이제, 무주택자가 증가했다라는 가구가 분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1인 가구가 됐든, 아니면 이혼을 했든, 무엇을 했든. 아, 근데 이제 1주택자는 네. 지금 2015년에는 797만 가구에서 785만 가구로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다가 2016년 이후에 799만 가구로 해서 증가하긴 한 14만 가구가 증가했지만 네네. 1주택자가 네. 2015년을 비교해서는 2만 가구 정도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가구는 2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 그러네요. 예. 근데 네. 2주택자를 보시면 네, 여기 관심이 많다. 네, 네. 2015년에 201만 가구였는데 2주택자가 218만 가구로 17만 가구가 증가한 거예요. 2주택자가 결국에는 네. 네. 그리고 3주택자도 7만 네. 72만에서 83만으로 11만 가구가 증가했으니까 네. 2주택자 이상이 2017년도를 2015년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네. 28만 정도 가구가 2주택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수치가 이제 우리가 숫자로 읽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또 2018년에 자료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구조는 확연하게 네.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집이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는데 무주택자들이 사실 사야지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은 2주택자가 훨씬 많이 또 주택을 더 추가해서 구입한 거가 되는 거고 3주택자도 11만 가구나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3주택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2주택자인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매수한 게 훨씬 더 수치상으로 높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통계상으로는 야 이거는 투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죠. 물론 있네요. 이제 아까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투기와 투자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로남불입니다. 정치권에서 네. 얘기하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죠.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꼭 투기라고 규정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네. 애매하지만은 3주택자가 83만 가구라는 건 뭐냐면 38에 24 간단하게 해서 240만 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뭐 3주택자 이상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수치적으로 어때 주택을 총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이런 수치의 변화가 있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와 언론 보도가 얼만큼 생뚱맞았다라는 거 인식을 한다라면 나는 이제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아이고, 근데 투자 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는 임대 사업자로 인해서 사실은 임차인들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지난 정부에서는 집을 여러 네. 채 가져도 된다라고 규제를 풀어주고 네. 또 집을 여러 채 가지라고 권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장해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너 투기꾼이야 그러니까 너 투기꾼이니까 세금 많이 내고 너 이런 규제를 받아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그 당시 정책이 어떤 정책에 정부 정책에 따라갖고서 집을 여러 채 샀는데 집을 여러 채 샀기 네. 때문에 집을 많이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만약에 안 짓고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와 월세가는 더 비싸져요. 그래서 내가 전세 월세 사는데 집을 못 사 얘네들 때문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는 것도 네. 좋다라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다주택자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응? 근데 이제 끝으로 주택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 희망을 찾는다면 이라는 제목인데, 주택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 희망을 찾는다면? 이거 되게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항상 저는 투자자가 진성 투자자가 있고 부안에 동하는 투자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좀 진정한 투자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절대 투자는 조급증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되는데 네. 항상 경기가 상승하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되면 마음들이 바빠집니다. 네. 마음들이 바빠지니까는 그 전까지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만 네. 바빠진 마음에는 최고가 옆집 순이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 엄마가 어디 가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사야만이 네. 직성이 풀리다 보니까 투자의 원칙이 무너지고, 네. 어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쌓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따르는 뭐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얼마 못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 투자했던 네.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거는, 첫째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이 자산 시장의 냉엄함을 인식하고 그 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시기적 판단, 무리한 자금 운용 여러 가지가 운도 복합돼서 나빠. 예, 그런 걸로 해서 망가졌는데 그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갈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죠. 그런데다가 2019년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암울한 소식들이 주류적인 어떤 의견이 될 그래서 겁니다. 희망을 찾는다면 포인트 한 가지만 네. 얘기를 해그 희망을 주시죠. 찾는다 그러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노력은 결국에 뭐냐면 발품과 객관적인 정보 그렇죠.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정보의 가치를 계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내가 뉴스를 보고 어느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다라면 그것이 과연 정보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결국에 뉴스의 원천이 어딘가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본인 혼자서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야 되고 책을 봐서라도 해야 되고 이런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부단 없이 노력을 한다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올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유치원 선생을 하고 원장을 하다가 이쪽에 들어와서 정말 500만 원으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 땅에 대응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맥 관리에 있어서 정말 6명만 건너뛰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짜 돈 벌어보지도 못한 사람 옆에 줄을 서는 사람이 대부분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내가 뉴스를 보는데 그때는 늦는다고 하지만, 뉴스 보고도 관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뉴스 보고 발 빠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전문가와 친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내가 지역에 살고 어떤 지역에 살고 싶다로 그 부동산을 미리미리 이럴 때 알아놓으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주스 한 병이라도 사갖고 가서, 너무너무 바쁠 때는 부동산 사장들이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할 때 미리 친해놓고 금매물 나오면 나한테 연락을 줘.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는다면 이렇게 해서 누군가와 친해놔줘라. 그다음에 너무 많은 홍수 속에 정말 유튜브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짜 분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어려울 때 저는 뉴스 관찰을 하시고, 뉴스를 보시고 가장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유튜브에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의 장점은 국토부의회를 처음 분석하시거나 이렇게 먼저 아시는, 예측을 먼저 하시는 분과 또 투자에서 성공만 하신 저를 찾아주신다면 더욱더 정답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희 프로 유용하셨다면 지속적으로 구독도 눌러주시고, 저희 부동산 국선생의 전철살인 이재문. 김정민은 오늘도 방송을 시청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